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놀아서 즐거우냐고요? 아니고요. 배움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과연 어떠한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기쁘게 했는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이곳, 입구부터 시간표가 빽빽하게 짜여 있는데요.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이분을 안 만나볼 수 없겠죠. 네, 관장님. 이천시 노인 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께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이천시 노인 종합복지관은 95년 12월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여기 본 종합복지타운으로 왔고요. 현재 어르신들이 한 4천여 명 등록이 돼서 매일 5,6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5,600명의 어르신들이 오신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마음에 들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시는 거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아, 저희가 여기 옆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행복합니다. 건강한 프로그램, 활기찬 프로그램, 또 일자리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등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빼곡히 적혀있는 시간표만 봐도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비결을 알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일본어 강좌가 한창인데요. 호호백발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또 다른 강의실에선 활기찬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이 한창인데요.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됩니다. 어르신들 모두가 열심인데요. 에어로빅 끝나셨잖아요. 예.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힘드세요? 땀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운동이 좋다 그래서 에어로빅하고 운동은 다 해. 하루 한 시간씩. 우리 어머님 보시면 아직도 지금 숨이 차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하기 전과 후가 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아이고 좋지. 하기 처음에는 막 다리 아프고 온몸 신이 아픈데 하고 나면 시원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애써가면서 하잖아. 아유 땀 봐요. 땀이 줄줄줄 나오잖아.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어르신들의 휴게소에 마련된 노래방입니다. 어르신들의 노래 솜씨가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버님 제가 보니까 정말 흥겹게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이렇게 나오셔서 노래 부르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좋으니까 나오죠. 네, 좀 스트레스 좀 풀리세요? 아유 엄청 풀려요. 전 이거 아니면 아마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 아, 내 사랑하는 친구들 무조건 나와라. 여긴 조건이 없고 나오면 무조건 좋으니까. 집에만 있다면 답답할 텐데요.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과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구장에서는 당구 경기가 한창인데요. 어르신들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얻을만 하겠죠. 당구에 이어 탁구까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갑니다. 아니 탁구 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나요? 한 10여 년 쳤죠. 그 정도나 되셨어요? 네. 그럼 종합복지관에서는 얼마나 되셨나요? 6년이요. 6년이요. 이렇게 종합복지관 오셔서 탁구 치시고 이렇게 친구분들 만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아니 뭐 건강상 도움이 많고 좋지요. 체력단련도 되고 운동을 계속하니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흥겨운 소리를 따라간 곳에선 풍물 수업이 한창인데요. 장단에 맞춰 즐거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수업이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배우고 계시는데요. 좀 전과 후가 어떻게 좀 달라지셨어요? 너무 좋죠. 이거 들어가서 이거 하니까는 재미도 있고 젊어지고 또 활동성 하니까는 건강도 좋아요.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스틱으로 공을 칠 때 경쾌한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바로 게이트볼장이 마련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사실 배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얼굴에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게이트볼을 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시설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꼼꼼하게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에도 많이 가시고 그럽니다. 실제로 의료보험에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3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와 더불어서 활기찬 노후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면 예방 차원에서 훨씬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야말로 꼭 필요하겠죠. 이곳에서 다양한 강좌와 취미활동을 통해 생활의 활기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